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방송을 해드릴 때마다 우리의 역할과 관련된 말씀을 좀 많이 해드립니다. 실제 그리고 제가 방송을 준비를 할 때도 저의 역할을 굉장히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방송을 준비해요. 전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좌파들의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하는 것,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을 끌어올리는 것, 이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바로 누구냐? 최근 가짜뉴스 뿌리다가 경찰에 소환 통보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경태죠. 자, 이 장경태와 관련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녹취록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말인즉슨 그동안 민주당 좌파들이 정말 난리법석을 부렸던 그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돼서 이미 장경태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녹취록이 한 개가 더 나온 거예요. 실제 이게 다른 곳이 아니라 어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녹취록이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소식 무슨 소식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보시는 중간중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자, 어제만 하더라도 JTBC가 김건희 여사가 들어간 키워드 뉴스만 하더라도 어제 하루만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여섯 건, 일곱 건. 매일같이 이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네, 그러니까 하루에 JTBC 뉴스룸이라는 메인 뉴스에 한 20개 정도 뉴스가 나간다고 치면요. 반 정도는 모두 다 기승전 김건희 여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JTBC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중요한 건뭐 하는 겁니까? 요것도 왜곡되고 요것도 숨기는 진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한 가지 걸린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단톡방. 해병대원 단톡방 관련된 단독 보도했고 실제 이 단독 보도가 나가자마자 저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파헤쳤고 그동안 MBC가 숨겨왔어서 누구 김규현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어떤 일이 걸렸습니까? 바로 골프 3부가 3부토건이 얘기했지만 그것이 가짜 뉴스였던 걸 밝혀냈잖아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서 장경태가 경찰에 소환 통보까지 됐잖아요. 왜? 가장 부안해동했던 게 장경태이기 때문에. 말인즉슨 뭡니까? 장경태는 이미 이 3부라는 내용이 골프 3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부 토건이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가졌다라는 겁니다. 실제 장경태가 어떤 녹취록이 있는지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더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 3부란 말이 3부 토고는 아니요. 아니었던 걸로? 그 모임 자체도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거고. 그럼 그렇죠, 예. 하지만 장 의원은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또 이종호 씨가 주가 조작의 설계자, 전문 설계자라는 점에서 3부 토건 주가 조작에 이분들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장경태는 수사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제 국정감사장에 다른 분들이 아니라 이 멋쟁이병 단톡방 멤버들이 출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3부 토건 주가 조작. 3부는 골프 일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닙니다. 국정감사장이에요. 여기는 위증에 선서합니다. 즉, 이 말이 위증이었다면 이 사람들은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얘기를,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들이 지금 얼마나 사실을 왜곡했고, 얼마나 사실을 숨겼는지를 알수 있는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이 멋쟁이병 단톡방에 지금 송호정 증인하고 최태경 사업하시는 분하고 김규현 변호사, 또 이종호 씨, 그리고 또 최동식이라는 또 경찰관, 그렇게 있는 게 맞습니까? 다섯 분이?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섯 분이 이 단톡방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운동 한번 포항 사단에 가서 운동 한번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전직 해병 출신인데 모여서 골프 한번 치자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분들이 다 오랫동안 알던 분들입니까? 아니면 이 다섯 명이 모인 계기가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입니까? 3월 29일 날 훈련 참관할 때 처음 만났습니다. 아, 그러면 3월 29일에 만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크할 게 3부 내일 체크하고 한그 이게 5월 14일이니까 한달 조금 넘은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아까 멋쟁이병 단톡방 메시지에 보니까 송호정 증인이 6월 2일, 3일 1사단 방문하는 일정을 하면서
대략 2시경에 1차 운동을 하고 6시나 7시쯤 참모들과 화합의 장 등을 하는 걸로 봐서는 그 당시에는 골프 그 딱 일정을 잡은 게 아니라 이런 대략 일정으로 한번 가보려고 계획을 세우던 단계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할 게 3부, 내일 체크하고의 3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3부는 거기 골프 단톡방이기 때문에 순전히 그 안에서 생각했고 저희가 토요일, 금, 토, 일을 중에서 1박 2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금요일 날 가게 되면은 오후 늦게라도 운동 가능한가 그걸 체크하는 단계였고 토요일 날 일찍 가게 되면은 그게 필요 없고 오전 운동하고 뭐 만나고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야당 의원님들은 포항에 있는 군부대가 3부가 없으니까 뭐 이게 지금 사실상 3부 토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골프장을 처음 가보기 때문에 3부 야간 라운딩이 가능한지를 체크해보자는 의미로 저는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고요. 일단은 오후에 운동 가능한가 저희가 금요일 날 출발하면 대부분 오전 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후에라도 2, 3시 떨어지면 그때라도 나인홀 정도 운동 가능한가 그거 체크해보고 금요일에 갈지 토요일에 갈지를 체크해보려고 그 한 그런 단톡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경에 이렇게 이 다섯 분이 모여서 골프를 한번 치러 가기로 해서 골프용 단톡 모임을 만든 거잖아요. 예. 그때 이후로 이 대화가 오고 갈 때까지 3부 토건에 대한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골프 카톡방 내에서 3부라는 얘기는 또는 뭐 그 관련 이외에 그 운동 이외에는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네. 3부 토건 주식 가지고 계세요? 저는 주식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내부는 잘 모르겠는데 주식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김규현 변호사도 있고 다 한데 여기 3부 토건에 대한 주가 조작을 논의하는 단톡방 아닙니까? 그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게 주가 조작을 논의하고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까? 자, 형님 여러분 녹취록을 지금 국감 현장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 단톡방이 언제 열린 거라고요? 이들이 알고 지낸지 한 달 만에 만들어진 단톡방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민주당 좌파들 JTB 주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임성근 구명 로비를 해주기 위해서 이들이 작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단톡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단톡방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만난 지 한 달 만에 어떻게 구명 로비를 해줍니까? 만난 지 한 달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사실관계들을 싹 가려버린 채 JTBC가 보도한 거고 거기에 민주당이 부안해동했고 가장 부안해동했던 건 장경태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보셔시면 아시겠지만요. 어떻다라는 겁니까? 주가와 관련된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부 토건 주가도 없고요. 심지어 주식 투자도 안 한다랍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주가 조작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3부 토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 다른 곳이 아니라 국회 국감장에서 밝혀진 일이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3부라는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걸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 아닙니다. 김어준이에요. 김어준. 네, 그러니까 JTBC의 3부라는 내용을 보고 김어준이 자신의 방송에서 3부 토건 아니야 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와 관련돼서 민주당 좌파 진영들이 야 그거 한번 우리 3부 토건으로 뻥튀기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와 관련돼서 팩트가 밝혀졌다. 완전히 알맹이 없는 뻥튀기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맨 처음에는요, 이들이 3부 토건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뭘 거론했냐면요, 이거예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돼서 이들이 선전선동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구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까지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해병대 단톡방이란 소스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들인 거예요. 해병대 단톡방이란 소스를 가지고 도이치모토스 공범 이종호도 끌어들이고 해병대원 사건 임성근 사단장 끌어들이고 골프 3부를 3부 토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주가 조작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여기에 지승전 김건희 사는 겁니다. 전 이건 그야말대로 완전히 잡탕보도다라고 말씀을 해드려보는 겁니다. 그 어떠한 연결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내용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도이치, 해병대원 사건, 주가 조작, 김건희 여사 워딩이 딱딱딱 들어맞잖아요. 그걸 다 짬뽕해가지고요. 이런 보도한 거라고요. 여기에 민주당이 함께 부안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가장 많이 부안해동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장경태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경태가 뭐 했습니까? 실제 지난 청문회 당시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라는 겁니까? 분명히 제보자는 다른 장소, 다른 날짜에서 찍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경태는 같은 날짜에 찍은 것처럼 청문회에서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와 관련된 제보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더라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장경태는 제보자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짓말을 한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경태는 뭐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 심지어 어제 국감장에서 장경태에게 제보했던 제보자와 설전까지 펼쳤습니다. 어떤 설전을 펼쳤냐? 바로 이거예요. 자, 실제 장경태가 자신한테 제보를 했다라는 최태경이라는 사람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위증죄로 고발하겠답니다. 그랬더니 최태경이라는 제보자가 뭐라냐? 고발해라! 나는 무고로 대응하겠다!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 장경태가 자신과 관련된 대변을 하기 위해서 녹취록 하나를 틀려더라고요. 녹취록 하나를. 자, 우선은 장경태가 어떤 녹취록을 틀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경태가 어떤 녹취록인지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이와 관련해서 장경태가 어떤 걸 왜곡하고 어떤 걸 숨기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잠깐만요. 임성근 사단장, 작년 연말에 이종호 대표와 송호정 씨 만난 적 없습니까? 만난 적 없습니다. 예,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여섯 번째 녹취 틀어주세요. 또 술 먹었다는 얘기 물어보던데 아 보니까 그렇게 하시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봤어요. 그랬더니 아, 맞아. 내가 볼 땐 맞아. 최태경 대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처음 본인이 이종호한테 들었다고 기억하는 게 대방동에서 임성근과 이종호가 같이 술을 먹었다는 건데 그쵸? 네. 지금 보니까 그 맞아 맞다고 했고 작년 연말에 내가 자기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그 이 사람 그 임성근 사장 보직 해임돼서 대방이 있을 때 내가 대방이 뭔데 대방이 있어? 그러니까 대방이 사택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불러서 위로해줬다고. 자, 형 여러분들 지금 장경태가 녹취록 하나를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장경태 주장에 따르면 도이시모터스 공범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 뒷배를 통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 로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녹취록 틀고 있는 겁니까? 이런 거 트는 거예요. 대방동에서 임성근과 이종호가 같이 술을 먹었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 그리고 그렇게 맞다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최태경이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태경. 그 사람한테 임성근이랑 이종호가 술을 먹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맞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렇게. 이걸 지금 누가 트는 겁니까? 바로 장경태가 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태경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경태한테 제보를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 그리고 장경태가 지금 자신의 제보와 달리 이것을 왜곡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장경태를 고소까지 한 사람이에요. 참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장경태의 저 녹취록이 진짜일까? 더 나아가서 저 녹취록 내용이 진짜일까? 결론적으로 가짜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장경태가 저걸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 장경태 음성 녹취록이 있습니다. 저 내용이 가짜라는 것, 저 내용이 아니라는 걸, 그걸 알고 있는 장경태 음성 녹취록이 있어요. 그걸 어제 국감장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우리 청주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까 왜 장경태 의원께서 이종호, 임성근 등과 대방동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면서 최태경 증인이 내가 보기에 맞다라는 그 녹취 파일까지 틀었어요. 그 보셨죠?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통화 내용 녹취를 제가 한번 틀어줄 텐데 이게 실제 통화 내용인지 확인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된다는 임성근 사단장은 이게 뭐야, 뭐 구명운동을 하고, 그 일하는 국정원들이랑 만나서 회유하고, 야. 아, 그건 너무 가기적이라고, 진짜. 말도 안 되네요. 아, 그거는 아니잖아요, 진짜. 아무리 이 판이 그렇게 지금 저희 판이라고 해도, 거기다 놓고 저한테 뭐까지 물어본지 아세요? 네.
같이 술을 먹었다고 하는데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임성근 이종호 대표랑 그 자리에 갔어요? 아니요. 제가 김효정 선배랑 이종호 선배랑 송호정 선배랑 같이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아니 같이 안 먹었다 했잖아요. 저한테. 예, 안 먹었으니까 당연히 안 먹었다. 그다음 만났냐 안 만났냐. 그리고 김구현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했다는데 들었냐 안 들었냐. 와, 얘도 좀 아니잖아 저한테. 김기현이가요? 예, 김기현이가 김기현이가 얘기 그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대표님도 통화하셨다고 하는데 들으셨습니까? 듣더라고 저한테.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김기현이? 예. 김기현이 뭔 이렇게 몰랐어? 이걸 다 지금 기획하고 작업한 사람. 자, 그럼 이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뭐 내가 보기에 맞다 뭐 이런 내용들은 전혀 사실과 다른 거네요. 전체 맥락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예. 맞습니다. 자, 형님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장경태가 실제 녹취록에 언급했던 그 최태경이란 사람이 직접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녹취록이 나온 겁니다. 자, 무엇보다 녹취록 내용 안에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장경태가 주장했던 이 대방동에서 임성근 이종호가 술을 먹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장경태는 알고 있다는 녹취록이 나온 겁니다. 자, 심지어 이 녹취록 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경태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김규현이 이 판을 기획하고 작업한 거라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미 조작된 사건이라는 걸 장경태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장경태 목소리잖아. 장경태 목소리. 장경태가 누구랑 통화하는 사람? 어제 대판 싸웠던 그 제보자랑 통화하는 내용. 이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장경태가 틀었던 그 술자리가 없었다는 것. 심지어 이 모든 판을 김규현이란 사람이 기획하고 작업했다라는 것. 근데 어떻게 어제 국감행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을 또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장경태는 지금 빼짐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이러한 가짜뉴스를 뿌려도 허위사실을 얘기해도 면책특권 아래서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라는 허황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우리는 찾아낼 거고 초록하고 고발할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장경태는 법의 심판을 그대로 받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민생 있습니까? 여기에 국민 있습니까? 여기에 국가 있습니까? 오로지 뭐 하는 겁니까? 기승전 김건희를 통해서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의 생채기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이 보도가 어떤 보도라고요? 해병대원 단톡방이라는 소스 하나 가지고 거기에 도이치 끼고요. 거기에 해병대원 사건 끼고요. 거기에 주가 조작 끼고요. 거기에 김건희에서 꺼가지고 짬뽕으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장경태가 들어가가지고 자기 정치 해보는 겁니다. 형 여러분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계속해서 파헤칠 거고요. 중요한 건 이 내용을 우리만 알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자극적인 포장지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자극적인 포장지 안에 어떤 알맹이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당장은 민주당 좌파들의 자극적인 포장지에 현혹이 됐을지언정 그게 진실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